3만 불인데 여기는 500불이야. 이게 몇백 대 1이란 말이야. 몇백 대 1. 몇십 대 1이야. 맞으면 500에서 3만이면 이게 몇 대입니까? 60배 1이죠. 그러면은 60배 1이니까 동독과 서독은 4대 1이었는데 서독이 고생을 했어. 엄청 고생을 했어요. 우리는 60대, 우리 한국은 북한하고 60대 1이면은 이 우리 고생문 열려 있어 안 열려 있어? 그러니까 지금 남북 통일을 주장하는 자는 내가 대통령 되면 전부 잡아넣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남북 통일은 아시아 연방을 통일하고 세계를 통일할 때 해야지. 북한하고 연방제다 뭐다 쑥닥거리면서 통일 노선을 가면은 제일 먼저 미군이 철수하게 돼. 맞아, 맞아요? 그럼 미군이 철수하면은 남북연합은 졸지에 북한군이 밤중에 남한을 적화해버려. 그게 어느 나라입니까? 월남이 아닙니다. 예멘이에요. 북예멘과 남예멘이 그렇게 통일을 해서 그래 서로 합의해서 연방 통일을 했는데 밤중에 외국 군대가 다 가고 나니까 밤중에 북예멘 군대가 남예멘을 구대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간섭할 수 있나 없나? 내분이니까 내란에는 외국 군대가 간섭을 못해. 그러나 우리 남한같이 북한같이 분리되어 있을 때는 외국 군대가 올 수 있는데 남북이 연방제가 돼가 고려 연방이나 돼 있으면은 미군이 개입할 수 있어 없어요? 저끼리 싸워 힘센 놈이 잡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월남같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예멘같이 된단 말이에요. 예멘. 이 예멘같이 되는데 예멘인데 실제 미국은 우리나라는 위험한 게 남북이 월남처럼 통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야. 그 금년이 무슨 해죠? 정유년이죠? 여러분은 정유년 하니까 뭐 되게 좋은 것 같죠?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에? 에?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에? 임진왜란이죠? 그러면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7년 전쟁 하고 난 다음에 다시 7년 만에 일어난 전쟁이 뭐죠? 에? 정유년 맞죠? 정유재라는 약자예요. 정유재라는 약자입니다. 정유, 임진, 왜란. 에? 정유, 임진, 왜란, 재란. 알겠죠?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유년에 임진왜란이 다시 일어났다. 재란. 이걸 줄여서 정유재란이라고 그래. 맞아, 맞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임진왜란이 나가지고 끝났는데 다시 7년 만에 또 일본 놈이 쳐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정유년에 다시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이 소리야. 재란. 거듭제자, 전란난자. 정유년에 또 임진왜란이 일어난 거야. 그런데 우리는 6.25 동란이 있어서 없었어요? 6.25 동란이 있었는데 이걸 왜 6.25 동란이라고 그러지? 왜 동자를 썼죠? 요게 약자입니다. 동족 전란이야. 동족끼리 전쟁을 한 나라는 우리 한민족이 세계에서 아주 유일해요. 형제끼리 한 할아버지의 핏줄이 서로 싸움을 가지고 300만 명을 죽인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 민족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요. 알겠습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은 6.25 동란인데 금년이 무슨 해라고요? 정유년이잖아. 정유 6.25 동란 재란. 그 해가 돌아왔다.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금년에 6.25 사변이 여기는 7년 만에 일어났는데 여기는 70년 만에 일어나는 거. 맞아, 맞아요. 7자, 7자, 맞아, 맞아. 여기는 7년 만에 일어났는데 6.25 사변이 70년 만에 또 일어날 수 있어. 그때도 휴전 중이었고 지금도 휴전 중이야.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안 차려야 돼? 뭐 여러분들 뭐 어떤 대통령 당선되면 북한부터 먼저 간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들은 내가 누군지 잘 모르시겠지만 나는 대한민국 미래를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얼굴 보면 어디서 어떻게 죽는까지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예언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은 허경영만이 막을 수 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트럼프 같은 도박꾼들이 미국은 전부 기업들이 도박하는 기업들이야. 미국의 금융가는 뭐 하는 사람들이요? 돈 놓고 돈 먹는 나라 사람들이잖아. 거기가 어디에 월가죠? 미국의 월가는 전 세계를 딱 갖다 놓고 야 요번에는 요 나라에 IMF가 오게 하자. 요 나라에 돈 좀 벌다 그러다가 확 먹어버리자. 저끼리 다 계산해가지고 전 세계를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투기꾼들이에요. 돈 투기꾼들. 투기꾼들. 이 사람도 부동산 투기가 돈 벌어서 안 들어봤어요. 벌었죠? 그러니까 투기 도박의 전문가가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 한반도는 전쟁이 안 나는 거예요. 투기 도박은 김정은이가 이 사람 못 따라가. 그래 안 그래? 나는 뭐 정치인들처럼 복잡하게 이야기하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응? 북한이 뭘 원하는지 남한이 뭘 원하는지 알잖아. 남한은 돈 좀 더 내놔라 이거야. 돈만 주면 안보는 100%야. 그래 안 그래요? 응? 그래 우리가 안보 부담 좀 더 하겠다 이러면 되는 거야. 저 사람하고는 장사꾼이니까. 우리는 돈이 많고 북한은 돈이 없잖아. 그럼 북한은 트럼프한테 뭐 줄 게 있을까? 없어. 그냥 찬밥 대우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 부탁을 충족해 줄 수가 있다 이거야. 알겠죠? 이런 사람이 더 좋아요. 오히려 어영부여하면서 한국은 우리하고 혈맹이야 이러면서 가만히 뒷구멍으로 북한하고 손잡아가지고 먹어버린 나라가 월남이야. 아 미국의 점잖은 대통령이 월남 월맹하고 손을 몰래 CIA가 월맹하고 손을 딱 잡아가지고 월남을 하루아침에 먹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월남하고 월맹하고 싸워야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느 날 CIA가 월맹 호지메이하고 만나가지고 엄밀히 계약을 한 거예요. 우리 호지메이는 월맹은 중국을 가까이 안 하고 미국하고 가까이 하는데 할 테니 돈을 얼마 달라. 월남을 개발하게 해주고 통일시켜달라. 좋다. 이래가지고 그냥 합의해버리니까 무기도 안 들어가. 어서 와요. 무기도 안 들어가. 그냥 그 사람들은 가만 앉아서 월남을 미국 나라로 만들어버려 안 만들어버려? 그런데 괜히 20, 30년 동안 무기를 얼마나 갖다 퍼붓고 돈이 엄청 들어갔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북한하고 미국이 힐러리 같으면 속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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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없어요? 굉장히 무서워요. 힐러리가 대통령 되면은 한반도 전쟁이 가능하다 이 말이야.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미국과 북한이 씀씀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경력